몽키! 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플레이시 밸런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을 칠 때의 밸런스가 중요하죠. 공의 컨택 부분이나 힘을 실는 부분이나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공을 칠 때의 밸런스를 좋게 만들려면 공을 치기 전에, 공을 치러 가기 전에 스플릿에서부터 밸런스가 좋아야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내가 너무 전진 발리를 시도하려고 너무 체중이 밸런스가 앞으로 쏠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체중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옆으로의 턴, 약간 빠져나가는, 약간 각도가 생기는 공에 대해서 반응이 좋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리거나 앞으로 달려가는 상태에서 옆으로 공이 꺾여버리면, 옆으로 공이 날아오면 우리가 몸이 이게 꺾이듯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을 치러 가는 모습이나 공을 칠 때의 모습이 조금 급하게 보이고 좀 당황스럽고 놀래듯이 보이죠. 앞으로 가는데 공이 멀리 오면 이렇게 밸런스를 지키기 힘들어요. 상태에서 갑자기 공이 옆으로 오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옆으로 오는 공을 대처하는 것과 자 중립에서 옆으로 오는 거에서 차이가 그죠? 이 느낌과 체중 앞에 쏠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몸이 딱딱하게 굳은 모습에서 임팩트도 딱딱한 거죠. 상대방이 공을 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플릿의 밸런스를 잡아야지. 자, 지금은 제가 중립에 놓은 상태예요. 자, 스플릿에서부터 중립을 놓고 어느 한 곳으로도 쏠리지 않게. 제가 앞다리가 발이 앞으로 나가더라도 크게 앞으로 상체가 쏠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죠.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밸런스와 내가 너무 전진에, 그죠?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너무 앞으로 전진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발리와 조금 차이가 있죠. 안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자,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밸런스가 이 좋아야지 로딩이란 부분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을 칠 때 장전, 공을 치기 위한 코킹이란 부분을, 자, 체중이 너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는 이 뒷부분을 장전하기보다는 뒷부분에 라켓을 뺐을 때 이 힘을 코킹하기보다는 앞으로 들어가는 힘으로 공을 치는 거고, 체중의 중립 밸런스를 중립에 지켜놓고서는 이 뒤에 빼는 이 백스윙의 부분, 그리고 공을 치기 전에 로딩, 공을 치기 전에 코킹을 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이 유연하게 코킹을 시킬 수 있어서 여러분들 컨트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이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파워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도 세이브를 시키고 이렇게 좀 덜 힘이 덜 드는 모습으로 공을 치는 모습이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 거죠. 공을 치기 전에 밸런스. 공을 치기 전에 밸런스는 우리 노박 조코비치의 밸런스가 가장 좋잖아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딱 센터 가운데를 딱 지키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앞으로 들어가서 치고 필요로 할 때 뒤로 와서 치고 필요로 할 때 옆으로 가서 치는 이런 모습들은 노박 조코비치가 제일 좋죠. 여러분들 노박 조코비치 공 치는 모습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밸런스를 중립에 놓고 내가 앞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안정감 있게 공을 치고 공의 힘을 전달을 하고 공의 힘을 줄 힘을 모으고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공을 치러 가기 전에 밸런스가 좋아야 공 칠 때의 밸런스도 좋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몽키테니스였습니다.